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안녕하세요. 네,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배욱입니다. 이곳 부산시 동구 철양동이 제 고향입니다. 14년 동안 이곳 부산시 동구 철양동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는 철양초등학교를 나왔고요. 중학교는 금성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전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고향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61번 버스기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호 1번 김영춘 후보 선거유세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위험하세요. 동구 철양동에서 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부산역도 많이 바뀌었고 주변에 큰 건물도 많이 늘어섰지만 그리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가 옛날 과거의 부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산의 경제는 전국에서 가장 안 좋은 편에 속해서 기호 1번 김영춘 선배님 꼭 찍어주십사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이곳 부산시 동구 초량동이 제 고향입니다. 14년 동안 이곳 부산에서 동구 초량동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고 이제 어엿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분당 지역 정말 부산 못지않게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개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1번 버스 승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 바로 분당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분당 주민께서 그 보수의 벽을 뚫고 저 김병욱을 두 번이나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7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예, 손을 흔들어 주셔서 곧 있을 4월 7일 보궐선거에 우리 김영준 후보가 꼭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